안녕하세요. 다트TV 상우입니다. 오늘은 프로가 알려주는 다트 잘하는 법 세 번째, 게임의 종류와 각 게임의 운영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에는 여러 가지 게임이 존재하는데요. 보통 연습용으로 게임을 하시거나 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카운트업이란 게임인데요. 카운트업이란 말 그대로 카운트업, 점수를 쌓아가는 게임입니다. 다트를 내가 던지면 그 다트가 보드판에 박히게 되고 그 보드판에 박힌 점수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점수가 점점점점 더해져서 한 라운드에 3발씩 총 8라운드를 던지면 그 총합이 나오는 카운트업이란 게임이 있고요. 하이퍼 점프업이라든지 카니발 등등 여러 미니게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임은 01과 스탠다드 크리켓이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오늘 이 게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01게임이에요. 01게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점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카운트업이랑 다르게 점수를 올려가는 것이 아닌 깎아내려가는 게임입니다. 그 01이라는 것은 앞에 붙는 숫자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게임의 종류는 301부터 시작해서 501, 701, 901, 1101, 1501 이렇게 게임이 존재하는데요. 보통 501과 701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501을 제일 많이 합니다. 501은 501점을 시작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을 쐈다. 50점이 마이너스가 돼서 451점이 되는 거죠. 계속 깎아내려가다 보면 0점에 제일 가깝게 접근하는 사람 10라운드까지가 끝인데 이 10라운드까지 내가 상대방보다 0점에 더 가까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이기게 되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똑같이 501로 시작을 해서 점수를 계속 깎아내려갔는데 마지막 라운드인 10라운드째에 내가 2점이 남았고 상대방이 3점이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고 만일에 그 전에 점수를 계속 깎아내려가서 10라운드 되기 이전에 내가 0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럼 0점을 만들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8라운드까지 갔는데 내가 2점이 남았고 상대방이 3점이 남았으면 내가 2점을 쏴서 0점을 만들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2점을 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15점을 맞췄어요. 0점보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그거는 버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라운드는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기회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거면 내가 게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딱 0점을 만들어서 게임을 끝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실력을 열심히 키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게임은 크리켓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운드는 15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땅들은 20부터 시작해서 20, 19, 18, 17, 16, 15, 불 이렇게 7가지 땅이 존재하는데요. 이 7가지의 땅을 전부 내 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보다 점수를 더 많이 올려야지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점수를 깎아내려서 0점을 만드는 01 게임과는 틀리게 상대방과 은근히 심리 싸움도 중요합니다. 물론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게임이지만 서로 비등비등하게 게임을 이어나간다면 이것만큼 재미있는 게임은 없죠. 자, 이제 간단하게 게임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20부터 시작해서 불까지 총 7개의 땅을 마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땅을 내가 가지려면 총 3마크를 해야 합니다. 3마크를 어떻게 하냐? 저 보드판에는 싱글판이 있고 더블판이 있고 트리플판이 있죠. 말 그대로 싱글은 1마크, 더블은 2마크, 트리플은 3마크짜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하나 먹으려면 아까 3마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트리플 하나만 맞춰도 나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 땅을 만든 상태에서 더 점수를 내려면 그 땅에 내가 더 많이 3마크 이상 넣으면 점수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던질 차례인데 상대방이 던질 때 20을 던지게 되면 내 땅은 지워지게 돼요. 서로 땅을 두 사람이 전부 다 먹게 되면 그 땅은 지워집니다.
상대방이 다른 땅을 먹어서 먼저 점수를 높인 상태면 당연히 내 땅을 지우러 오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점수가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점수를 내는 것이 이 게임의 포인트입니다. 땅을 다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내 점수를 빨리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켓은 심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점수를 이기고 있더라도 상대방보다 땅이 적은 상태면 상대방이 얼마든지 땅을 점유한 상태에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빨리 다른 땅을 먹어서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 있어야 내가 안정된 게임을 할 수 있고 여유 있는 게임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긴장도 많이 줄고 상대방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내가 노리고 있는 점수에 내 다트가 잘 들어가게끔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공일 게임보다 크리켓 게임이 더 어렵고 전략도 잘 짜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보통 공일에서는 실력차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크리켓에서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켓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게임도 잘합니다. 왜냐면 내가 노리고 있는 그 포인트에 잘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까지 공일 게임과 크리켓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제가 다음에 심화 학습편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